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라는 결과와 점도표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 어제에 이어 비가 내리던 장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종목 중 KB금융을 제외한 19개가 하락하고 코스닥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장 마지막에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로 인해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트 분석의 달인이시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제 이름 앞에 뭐 단어가 하나가 붙어있죠. 네, 차티스트라고. 네, 차티스트는 기술적 분석 투자라는 사람들 일컫는 말인데요. 자, 퀀트적인 입장으로 현재 주가의 움직임, 또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미래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후반부에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 채팅방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김진영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장 대단히 좀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대단히 좀 고민이 많았었던 그런 장일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시장이 1.75%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2.5%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는, 저는 이런 단어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를 네. 즐겨라.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네. 두 가지 심리가 있죠. 첫 번째, 자, 공포감 있죠. 오늘 같은 장이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어떤 느낌? 지난 2020년과 2021년 네. 상반기 놓고 보면은 네. 자고 나면 돈 버는 그런 장세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때를 또 경험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을 봤었을 때 네. 자, 오늘같이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장에 있어서는 네.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맞습니다. 자,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심이 있어가지고 공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면모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대표님 공포는 어떻게 즐겨야 됩니까? 아, 너무 피상적입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피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네, 저는 또 전공 자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경제를 전공했을 것 같지만 경제를 전공한 게 아니고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0 아니면 1이에요. 주식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왜 맞을까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또 공대생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지고 신호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아주 이게 공학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왜 이런 날의 공포를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나의 계좌가 조금은 파란불로 들어왔지만 내일은 또 빨간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함께 볼 텐데요. 야, 오늘 정말 처절합니다. 오늘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 1.75%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5%. 야, 대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런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수급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런 날은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잠시 관망하고 대피를 했다가 재진입하는 그런 부분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공포를 즐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합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까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장 마감이 예, 오후 3시 30분에 장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의 장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락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게 보였다라고 했을 땐 아침에는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할게요. 제가 도자로 적을게요. 자,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장 마감할 때 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공포 자체가 마이너스 1.75% 코스피 지수로 놓고 봤었을 때 또 개별 종목은 1.75%가 아닌 그보다 2배수, 3배수 이상의 하락을 가져가는 게 또 종목의 특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락이 예상이 되는 장에는 오전에 시초가 출발해 있어가지고 강한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초가 일단 던지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이 멈추는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공포감 자체가 마이너스 1.75%라고 이 폭 자체가 우리는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5%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 또 미국 장에 또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여튼 지금 미국 장에 큰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지금 어저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역배열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여러분들 아래에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바로 240일 이동 평균선 자리입니다. 240MA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어디서 매수할지 어디서 매도할지 이 부분만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면 어디서 매수할지 어디서 매도할지 결정하기 쉽겠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시장 자체는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240MA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지지라인이 보이죠.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2475포인트입니다. 2745포인트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우량주 섹터에 있는 아이들이 하락할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이는 지난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하고 또 같은 맥락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의 메이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 지금 시장 자체는 좋지 않다. 그럼 나는 이 시장에서 잠깐 발을 빼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자, 하단에 보이면 하단에 파란색, 빨간색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기관의 순매수량, 외국인의 순매수량,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량을 도식한 표예요. 그럼 오늘 같은 장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하락하는 장에 있어가지고 자,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어요. 왜? 이 자리는 회피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맨 하단에 본 이거는 개인 투자자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수를 했어요, 오늘. 오늘은 매수한 날이 아니거든요. 야, 우린 좀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켓메이커 세력들,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일단 매도하자. 어디까지 매도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죠?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2475에서 248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락을 했었을 때 아래 지지가 보이는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왔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마켓메이커 입장에 봤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차트를 보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기관도 외국인도 매도한다. 근데 굳이 내가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포인트로서는 2475포인트 내외까지는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평하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즐기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즐기면 안 되고 피할 줄 피하면서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피하면서.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장을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장을 한 줄로 표현을 해보자면 겨울에도 네, 엄동설한에도
꽃은 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엄동설한에도 꽃은 핀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실제로 시장 자체가요, 오늘 코스피 자체가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1.75%를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5%가 하락을 했어요. 와, 오늘 장중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후장에 봤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이 몇 개였을까요? 제가 카운팅했을 때 2,117개였어요.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 자체가 2,500개가 좀 넘는데 2,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오늘 하락한 종목이 2,100개예요.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하락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몸소 계좌로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돼야죠.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엄동설한, 네, 추운 겨울에도 꽃은 핀다. 오늘 같은 날에도 꽃이 피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이냐. 자, 꽃처럼 예쁜 미인주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 특징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종목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혼자서도 어떻게 주식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미인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화면에 지금 어떤 그림 딱 보여야 되는데 빨리 잡아주십시오. 자, 어디 있을까요? 네, 볼까요? 네, 보시네요. 제가 같이 정의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앵커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앵커님,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네. 어떤 게 보이나요? 커피? 네, 그렇죠. 커피죠. 네. 근데 우리 젊은 친구 얘기로 하자면은 이거는 뭐죠? 그 따뜻한 커피 아니고 아아. 네,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대답하실까 깜짝 놀랄 뻔했는데 네, 네 아라고 표현해 네. 주셨어요. 맞아요. 자,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뭐였어요? 아예요. 아,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이 커피값, 이 아의 커피값을 주가라고 한번 얘기를 가설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에 제목이 보이면 가치의 정의라고 하는 걸 또 우리 또 생각하고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 아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 왼쪽 하단에 보면 어때요? 좀 화면이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겨울철에 지금 어떤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네. 둘러싸매고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말 사막의 뚜약 배달이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우리가 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지금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를 들어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00원짜리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5,000원짜리를 자 5,000원에 사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아, 좋습니다. 사겠습니까? 아니요. 에이, 공짜로 저도 안 마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 이제 사막에, 네. 사막에 이제 혼자 이렇게 덩그레 서 있습니다. 네. 뚜약 배달에.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예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팝니다. 네. 그런데 5,000원에 팔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5만원에 팔겠습니다.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앵커님? 5만원? 조금 비싸지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가는 이 본질은 네. 동일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왼쪽은 더울 때와, 그 다음에, 추울 때와 더울 때였어요. 네. 근데 뭐가 달라지죠? 상황. 그죠? 네. 시간이 다르죠? 네. 여름철이었냐, 겨울철이냐, 딱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는 에코프로든 네.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여가지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표한테가 될 것 같은데 자 주식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잠시 좀 우리 앵커님께서 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후반부에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네, 구해줘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합니다. 주식을 매매하는데 회사는 변함이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에코프로 다 열심히 임직원들이 네.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회사임에 불구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리고 오전장도 가격에 따르고 오후장도 가격이 틀리죠. 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보다 가치의 본질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회사의 이런 그 가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정,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다 하냐면 시간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치의 본질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티스트라고 하는 퀀트 입장에서 주가를 분석하고 매수 매도 타임을 잡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커피는 똑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회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EI를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꼭 해두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로서 말씀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가치의 본질은 시간이 결정한다는 걸 좀 분명히 좀 우리는 인지하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상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 자 매출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매출을 보면은 자 우리가 물건을 사서 팝니다. 팔면은 판매하는 매출 값이 가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매출 가격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매출 원가가 포함되어 있죠. 원가를 뺍니다. 원가를 빼고 나면 거기에 뭐가 되죠?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판매 관리비까지 빼요. 그럼 그게 영업 이익이 돼요. 근데 영업 이익에 따라 영업 외수익과 외비용을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빼요. 그러면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했느냐.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비용을 제하고 났더니 순수하게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부상의 가치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자, 주가와 자본, 자기 자본과 이익에 대해 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면 퍼가 나오는 거고요.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또 제가 해서 펄이니, PBR이니, 에비타니, EPS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김밥집을 하나 연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김밥집을요. 근데 김밥집을 가게를 열고자 할 때 가게 보증금이 있죠. 가게를 얻기 위해서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증금만 있는 가게가 있을까요? 진짜 명당 자리에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 갑자기 부동산 강의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팝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 안에 뭐가 붙는다? 권리금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파는데 분양권을 사고 파는데 P가 또 붙지 않습니까? 가게를 계약하는데 뭐가 붙어요? 권리금이 붙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권리금 플러스 P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국 때 가게들 정말 안타깝게도 소상공인들 정말 예, 폐업한 업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는 동일한 가게였어요. 동일한 가게였는데 어떻습니까? 권리금이 얼마씩 들었었던 부분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이 사라져버려요. 야, 권리금 안 내도 돼. 보증금만 내. 월세만 내면 가게 임대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 됐든 부동산 투자 됐든 어떠한 투자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죠. 본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 하지만 이 가치를 판단하는 화폐의 단위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 1999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차트를 좀 띄워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장부상 가치 대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장부상 가치는 어떤 겁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뭐 퍼, EPS, 에비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총 망라해가지고 우리는 장부상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실질적 가치는 이 시장에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이 가격이 실질적 가치라는 거죠. 장부상의 가치는 이거고요. 실질적 가치는 진짜로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2007년도 당시에 포스코의 가격이 76만 5천 원이에요. 2007년도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지금 한 지가 올해로 23년 차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네. 올해로 23년 차입니다. 강사에 두 번이 바뀌었어요. 저는 2007년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포스코에 대해서. 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유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포스코 홀딩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자, 당기순이익,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당기순이익입니다. 아, 이 회사가 물건 사고 팔고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봤더니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한 4조, 5조대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76만 5천 원의 가격을 피크치를 칩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요, 2007년에서 자, 2021년도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년이라고 한 시간이 흘렀어요. 자, 똑같이 보겠습니다. 장부상의 가치를 봐볼까요? 그랬더니, 어라? 어우, 순이익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금액이 거의 10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 못하더라도, 지난 2007년보다 단기 순이익이 물건 사고 팔고 돈 남은 순수익이 어떻습니까? 정말 2배수에 가까운, 네, 매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장부상의 가치를 논한다면, 야, 있잖아. 2007년도에 너가 76만 5천 원이었어. 근데 순이익이 곱하기 두 배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4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못해도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부상의 가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치 투자의 맹점이 무엇이냐? 실질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다는 거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권리금을, 그죠? 플러스 알파 P를 부여해주는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 장부상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죠. 실적이 있어야 되죠. 회사라고 함이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서 주가를 더 올려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중요한 게 가치 투자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딱 보시면은, 자, 이게 보통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이는 차트예요. 우리가 HTS, 홈트레인 시스템 됐던 MTS, 모바일 트레인 시스템 됐든 간에 요즘 핸드폰도 가지고 많이 매매하시지 않습니까? 자, 화면을 딱 키는 순간 보이는 게 바로 화면에 보이는 지금, 자, 지금 우측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죠.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맨 위에 무엇이 있어요? 가격 차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예, 화면이 조금 보이지 않는데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있죠. 그리고 그 맨 아래 정말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화면을 딱 봤더니 가장 면적이 넓은 게 어디예요? 가격이야. 자, 그리고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 제 얼굴에 맨 위에 예, 뭐가 있죠? 예, 눈이 있죠. 우리 사람 눈이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눈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눈은 위에 고정되죠. 어디에다 포커스하고 있을까요? 가격에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만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투자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요.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을 간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죠. 이 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에 참여하시고 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건요, 기회를 또 놓쳤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시간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데서 중요한 건요,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어렵네요. 갑자기 영어가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니,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 뭐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그다음 불리시 패넌트라든지 폴링 엣지라든지 불리시 렉탱글이라든지 뭐 많아요. 제가 그림을 갖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똑같아요. 패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불리시는 상승이고 베어리시는 하락이죠. 이런 패턴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두고 싶냐. 다 이런 거 다 보지 말아라. 이러한 지금 제가 화면을 지금 스킵 넘겨 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들이야. 그래도 막상 공부할 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정말 쉽게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딱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대단히 유치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차트에서 돈이 되는 그림 찾기를 할 겁니다. 차트에서 돈이 되는 그림 찾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뭐가 보일까요? 예. 네. 자, 화면에 보는 게 뭐가 보일까요? 자, 보였더니 왼쪽 아래 봤더니 김진영표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봤더니 바람개비가 있어요. 오른쪽 봤더니 의자가 하나 있네요. 그 아래 봤더니 커피잔이 있어요. 커피잔이.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차트에서 돈이 되는 그림을 찾으래요. 아니,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유치한 삼각김밥이고 바람개비고 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대단히 시장이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개비며 삼각김밥이며 예, 의자 이런 커피잔을 알고 있다면은 강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봐볼 텐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공략주 김진영의 삼각김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요? 김진영의 삼각김밥.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무엇입니까? 삼각김밥 보이죠? 왼쪽에. 근데 이 삼각김밥을 했는데, 아니, 대표님, 돈이 된다고 했는데, 뭐가 돈이 됩니까? 자, 추운 겨울에도 꽃은 핀다. 오늘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그쵸? 아니, 대표님, 삼각김밥은 뭐 어쩌라고요? 돈이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삼각김밥을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에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 옆에 우리 앵커님 앉아 계시는데요. 자, 우리 앵커님, 네.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화면에 딱 보이시죠, 저기? 네네. 화면 보이시죠? 네. 방금 삼각김밥 찾으셨습니까? 네. 이 삼각김밥을 찾으시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네. 삼각김밥을 찾으면요? 네. 그래서 함께 또 삼각김밥을 계속 찾아볼 텐데요. 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삼각김밥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삼각김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김밥이 보입니다. 오. 보이시죠? 네. 삼각김밥이 나오고 나면 그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런 멘트, 김밥 옆구리 터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각김밥을 맛있게 말아가지고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포인트로는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수학적 포뮬러를 가지고 함수 얘기하면서 예,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저녁 시간대 피곤하신데 졸리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삼각김밥 있으면은 우리는 옆구리가 터지는 방향으로 자 삼각김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김밥을 열심히 말고 난 다음에 이 삼각김밥은 누가 말까요? 바로 마켓메이커가 말게 되는 거죠. 삼각김밥을 누가 만든다? 마켓메이커가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되겠죠.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삼각김밥이 어떻게 된다? 옆구리가 터진다. 빰. 이때 우리는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종목이었고 저는 또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자 셀바스 헬스케어 볼게요. 이 부분인데요. 자 타이밍을 갖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공략할 것인가? 자, 제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했는지 함께 봐보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타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무엇이다? 삼각김밥이라는 거죠. 언제 매수했나 볼까요? 바로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이 B자 보이는 거 보시죠? 9월 14일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 5일 차입니다. 그리고 김밥을 맛있게 말아주더니 오늘 빵 터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9월 14일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차트를 보면은 9월 14일은 어디예요? 바로 어디였을까요?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보이시죠? 정말 매수의 맥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렵게 이평선이 어떻고, 네, 가격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로 끝내버리자는 얘기죠. 무엇으로? 김진영의 삼각김밥으로. 자, 삼각김밥을 함께 말고 싶으시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과.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자, 9월 첫째 때 상한가 가죠. 이때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들? 삼각김밥을 열심히 예쁘게 말아주셨어요. 누가요? 세력이요. 여러분들 저의 투자의 모토가 무엇이냐?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예요.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력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세력이 열심히 김밥을 말아주고 나서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려서 상승할 때 우리는 그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걸 매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거예요.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를 때 확인하고 매수해서 절대 늦지 않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이걸 그냥 들고 있어. 그럼 얼마나 기회비용 상실이 많습니까? 그런데 맥점에서 매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죠. 셀바세스케어가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9월 14일날 매수를 했죠. 그래서 34% 수익을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매도 1차 매도, 2차 매도 합니다. 일부 물량만 상한가 갔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셀바세스케어도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그러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그냥 죽겠습니까? 예, 그냥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속담이 맞을까요? 썩어도 준치라고.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죽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 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해서 셀바세스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 삼각기법을 여기만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모비스예요. 예, 모비스. 자, 모비스를 봤더니 모비스는 또 어떤 삼각김밥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삼각김밥 찾아야 돼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비스 지난 8월 초에 초전도체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광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가격을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더라? 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삼각김밥을 예쁘게 말아줬어요. 누가? 마켓메이커가. 우리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지켜보고 어디서 김밥 옆구리 터질 때 맛있는 삼각김밥이 김밥 옆구리가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2일 거래 전에 여기는 매수를 못했고요. 어제부터 이제 모비스에 돼가지고 함께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치 투자람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배제되어 있는 미래 가치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뜬구름 잡는 그런 투자보다도 물론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무엇을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차트를 분석한다면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짧게나마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 모비스 셀바세스케어처럼 맛있는 삼각김밥을 말아놓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1.75%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2.5%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오늘 뭐 시장이 하락했나 싶을 정도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좀 얄밉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셀바세스케어 타점 딱 보시면 알겠지만 14일날 매수해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팔고 가는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이후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고 계시고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이후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실 건데요. 지금 하단에 보신 그 안내 멘트대로 따라오셔서 들어오셔서 종목을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의자 보이시죠? 의자 보이시죠? 이제 제가 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챕터 삼각김밥 김진영의 삼각김밥 다 맛있게 드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챕터인데요. 자 요거 의자입니다 이제. 자, 어떤 의자를 찾아라? 돈이 되는 의자를 찾아라요. 오늘 종목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야.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에 종목 혹은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또 종목을 이렇게 쉽게 또 표현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아, 이렇게 생겨있는 종목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 첫 번째 삼각김밥, 김진영의 삼각김밥, 두 번째 김진영의 의자, 세 번째 김진영의 바람개비
마지막으로 커피장까지 이야기해 드릴 건데, 자, 시간 강의상 일단 오늘은 챕터 2, 의자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엑토즈 소프트가요, 윗꼬리로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4%의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자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의자가 있을까요? 우리 의자를 옆에서 한번 딱 바라보면 의자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러면 이게 주가에서도 여러분들 차트 움직임에 의자가 있어요. 자, 제가 의자를 그릴 테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의자가 여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러면 자, 의자는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다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엉덩이, 그리고 등받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가를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의자를 찾는, 어떤 의자를 찾을 것이냐, 등받이를 만들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거야. 그게 엑토즈 소프트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자체가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의자 다리 영역입니다. 자, 주가가 빵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을 만들까요? 등받이를 만들었죠. 자, 어떻습니까? 이 차트에 그대로 의자가 숨겨져 있죠. 정말 쉽죠?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예, simple is luxury. 예. 간단 명료한 게 명품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고요, 말이 많아지고, 예, 첨언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명확히 한다면요, 명확하게 관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차트에서 여러분들 의자를 찾아보세요. 차트에서 삼각김밥을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함께 했던 뭐 엑토즈 소프트라든지 혹은 모비스 혹은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제가 매매한 걸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타점에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편안하게.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도 꽃은 핀다. 매일 꽃은 피거든요. 꽃 피는 종목을 함께 매매해 봤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챕터 2까지 해가지고 의자를 이야기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바람개비와 또 커피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참여 방법 좀 안내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삼각김밥과 의자 정말 재밌는 강의였는데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셀바스 헬스케어와 위메이드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노란톡 링크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로 김진영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 김진영 대표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저희 함께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김순자님, 박셀바이오 44,500원 5%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함께 봐볼 텐데요. 자, 박셀바이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종목명이 좀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뭐 소위 말하는 재료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다.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매수가가 44,500원이세요. 44,500원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요, 매수하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자, 어디 궁금하긴 한데요. 자, 여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1번 포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2번 포인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박셀바이오가 44,500원의 가격을 만들었던 자리는 여기도 1번 포인트도 있고요, 2번 포인트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는 의미가 다릅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지금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아, 그럼 현재 이 타이밍에 이 위치에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를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조금 더 내 매매의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자리가 1번 포인트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1번 포인트라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어떤 자리일까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선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선 하나가 보입니다. 선 하나가 보이죠? 자, 이게 어떤 선이냐? 48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과거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중장기평 자체가 역배열로서 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는 여러분들 우린 소위 말하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시체가 있다라 시체. 예. 주가 자체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바라볼 텐데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에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 하락했다가요. 한번 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땐 여러분들 참 여기서 재밌는 거를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자, 여러분들 주가는 누가 만든다? 일반 개인 투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가 가격의 움직임은 누가 만드냐면 세력이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이 만드는 가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 고가, 종가, 저가예요.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혹은 일주일의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혹은 한 달, 1년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이 가격의 움직임 안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다? 세력이 만드는 거야. 그럼 제가 선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술적 분석 투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고가와 고가를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이거 박셀바이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종목이고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그대로 박셀바이오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이 선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 자체가. 기술적 분석 투자가 후행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그건요. 그분이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해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투자는요. 차트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이후 6개월,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 주가를 고점, 저점을 만들기 위한 마켓메이커의 전략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트에 녹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가 선행하지 못하고 후행한다는 얘기를 보통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재료가 선행한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선 하나로 보십시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감탄을 해요.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 고점. 결국은 이 고점 누가 만든 거예요? 세력이 만든 거야. 세력이 왜 저 가격까지 만들었을까?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무엇이 나온다? 트렌드 라인, 추세선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점에 대해서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점점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로우 하이 포인트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보시면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락하는데 참 재밌죠.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날 8월 8일이네요. 최저점이 나옵니다. 8월 8일 최저점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이 자리도요. 보시면 자 지난 2022년 6월 달에 최저점 포인트 자리 이 자리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저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해서 선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 매출이 어떻고 마켓쉐어가 어떻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아이가 재료가 있다면 좋은 재료가 있다면 세력이 먼저 그 재료를 먼저 알고 매집을 하고 차트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재료가 가장 선행하는 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그 재료를 가장 빨리 받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박셀바이오 여러분들 선 두 개로 끝납니다. 이 종목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하고 있는 김밥을 말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영역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종목 자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저점 보이시죠? 지금 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근데 거래량 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45,400,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한다? 무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지난 8월 8일 날 만들었던 25,480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5,480원이 깨진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절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봐야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을 봐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은 점님. 어머니가 미래나노텍을 19,753원에 20% 들고 계시는데 계속 빠진다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탈출할 기회가 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네. 미래나노텍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뭐 미래나노를 개발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그럼 세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할지, 주가를 올릴지 내릴지, 지지는 어디가 돼서 매수해야 될지, 저항은 어디가 돼야지 매도를 할지 이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미래나노텍을 딱 보는 순간 저는요, 딱 그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쉬운 그림, 어려운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열심히 정성들여 그려보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그림. 네, 웃으시고 계십니다. 네, 졸라면이죠? 네. 네. 차트에서 또 졸라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그림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졸라면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졸라면. 저는 이 미래 나노텍을 딱 보는 순간 졸라면이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대표님 졸라면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는 예전에 우리 과거에 TV 방송에서 밥 아저씨라고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계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림 UR 그리는데 슥슥슥슥 그리면서 참 쉽죠, 그러죠. 마찬가지 저도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 쉽게 그려드릴 거예요. 자, 어디에 졸라맨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졸라맨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렇게 졸라맨이 숨어 있어요. 네, 이렇게 졸라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패턴을 얘기할 때 헤드앤숄더라 얘기를 해요. 자, 졸라맨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있죠. 그죠? 이 사람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래서 헤드앤숄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와 어깨에 대한 이야기. 그럼 보면 실질적으로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와 라이트 숄더, 오른쪽 어깨를 찾아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헤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이 정수리는 제일 최높은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최고점 36,900원을 만들었어요. 39,600원 만들고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어디? 어깨란에 해당된 자리 어디일까요? 13,000원대 근처 라인, 아 15,000원, 16,000원대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에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한번 드라이브를 강하게 어디까지 25,000원대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실 가격은 딱 두 개 가격입니다. 얼마? 16,000원이라고 하는 손절라인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 25,000원이라고 목표가를 가지고 한번 길게 봐보시면 좋겠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화면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방 링크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로 김진영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